기다려랑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호수로 캠핑 가는 게 유행이라고 해서 저도 호수로 캠핑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따단 왔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날씨 완전 좋아요. 캠핑 가기 완전 끝끝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저 자, 캠핑 갈 저 말 좀 그만하시고요. 저 캠핑 가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유 왔는데요. 아 캠핑 가려고 하면 빨리 차를 타세요. 아 네 알겠어요. 그 차 말고 뒤에 두 번째 타세요. 두 번째 타 기다리고 있잖아요. 빨리 오세요 진짜. 아 알겠어요. 마련님 안 와서 차가 못 가고 있잖아요. 아 왜 그러세요? 아 진짜. 자 앉으셨으면 일단 다들 벨트 매세요. 자 다들 맛있는 거 많이 싸왔죠? 아니 왜 그런 거 부르시는 거죠? 자, 내가 뺏어 먹어야 되니까. 자 그럼 캠핑카 출발합니다 여러분. 네. 자 친구들이 캠핑카에서 모두 내릴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얘들아 빨리빨리 빨리빨리 내려주세요. 아 안녕 친구들, 난 이번 캠핑을 도와줄 똥들이안이라고 해요. 모두들 반가워요. 차 오는 동안 뭐 응가나 쉬하고 싶었던 분들은 옆에 파란색 여기 화장실을 사용하면 됩니다. 알겠죠? 에, 문이 안 열려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텐트를 설치하고 캠프파이어 할 장소를 보여드릴 테니까 모두들 절 따라오세요. 오늘은 이렇게 똥호수에서 놀 거예요. 알겠죠? 네! 뒤쪽 호수 이름이 똥호수인데 냄새가 조금 밤에는 나는데 낮에는 안 나요. 괜찮아요. 그렇죠? 따라오세요 여러분. 나는데요? 안 나요. 그거 참 이상해. 똥들이야 똥호수. 안 나요. 냄새 안 나요.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날씨도 좋고 캠핑하기도 너무 좋은 날이죠? 나 나는데요. 안 난다고 했죠? 아, 알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요. 엄청 넓죠? 완전 넓어. 텐트를 여러 개 치고 놀아도 충분한 공간이에요. 자 이제 그럼 캠프파이어 준비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네. 친구들 여기 주변에서 캠프파이어 땔감으로 쓸 나무를 좀 구해오세요. 네. 8개가 필요합니다. 나무 8개. 네. 불같이 8개를 구해주세요 여러분들. 와다다다. 여기 나무 그늘에도 나무들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들들 찾아보세요. 알겠죠? 구석구석. 어, 안 돼. 내가. 거기 집 아래 옆에 그늘에도 있죠 그죠? 오케이 아래가 잘 찾았네. 오케이. 어, 나머지 친구들도 열심히 찾아주세요. 그늘에 여기,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늘에.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만 더 친구들. 하나 오른쪽에 오른쪽에. 친구들 잘했어요. 이 정도면 캠프파이어 하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네. 텐트를 설치할게요. 여러분 폭풍 클릭으로 텐트를 설치해 주세요. 네. 자 폭풍 클릭 부탁해요. 폭풍 클릭. 폭풍 클릭. 어 노란색은 끝났고 자 빨간색. 빨간색. 오케이. 예. 네. 텐트가 설치가 되면 그렇게 텐트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답니다. 예. 자 이제 해가 막 지려고 하네요. 여러분 맛있는 거 준비해가지고 온 사람들 좀 꺼내가지고 와서 같이 먹도록 해요. 자 아려 고구마 꺼내. 에? 고구마 먹자. 네? 아 이럴 때 캠프 와서는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 먹는 거야. 자 고구마 내놔. 안 돼요 제 고구마요. 고구마 내놔 이리 와. 안 돼요. 어우 맛있어. 맛있어. 아 네 제 거. 아래가 가져온 맛난 것들을 고구마를 많이 먹었더니 갑자기 급동이 마렵네요. 내 고구마. 자, 저는 저 입구 쪽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나 똥 누러 가고 있는 동안 너희들끼리 만나고 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먹는 건 항상 같이 먹어야 돼요. 알겠죠? 자, 나는 좀 급똥 좀 때리고 올게요. 똥들이랑 똥 싸고 가네. 밤에 주변은 야생동물 때문에 위험하니까 절대 혼자서 돌아다니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쿠키라 돌아다니지 말라니까 애들 다 돌아가려. 애들 다 어디 가는 거야? 아무도 없나? 고구마 먹어 돌아다니지 말고. 얘들아 고구마 먹어 돌아다니지 말고. 나 혼자 먹어야지. 애들 다 어디 저거 뭐야 빨간 거 저거 뭐야 대체. 야 괴물이다. 야 나무가 떨어져. 캠프를 박살내고 있어. 나무가 막 날아가고 있어. 나무가 막 날아가고. 어디 있어? 캠프를 박살내고. 있었는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있었는데? 뭔가 나섰잖아. 저거 뭐야? 뭐야 저거?
나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빨리 여기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근데 똥들이야는 똥들이안 똥놀이 갔잖아. 그 똥들이야 두고 갈 순 없지. 아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 스스로 지켜야 돼. 일단 얘들아 우리 캠핑카 있는 곳으로 가보자. 캠핑카 빨리. 있는 곳으로 가자. 어서 얘들아 캠핑카 있는 곳으로 일단 가봐. 어 친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니 똥들이안 있잖아. 나 똥 싸는 거 구경 온 거야? 아니 캠프파이어에 거기 늑대인간 나타나서 우리 캠프파이어를. 아예 저기 무슨 소리야. 너네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지금 세상에 늑대인간이 어딨어. 아니야 진짜 있어. 그치 얘들아 맞아. 우리 빨리 여기 벗어나야 해. 여기 너무 무서워. 맞아 너무 무서워. 아, 너네들 무슨 소리야. 이제 막 캠핑 시작했는데 그럴 순 없어. 이 캠핑카가 또 얼마나 비싼 건지 여기 한번 봐봐. 캠핑카 이게 얼마나 비싼 캠핑카. 저거 뭐야 얘들아. 동굴로 튀어 아 동굴로 야 후라시 있는 애들 없어. 후라시 동굴로 있는 애들. 아 으아, 살려줘. 야 얘야 사람이야. 아니 뭐야 동굴로. 아 앞에까지 왔어. 아니야 야 살려줘. 아니야 조심해. 돌아 동굴 오케이. 얘들아 왔니? 큰일 날 뻔했다. 아 큰일 날 뻔했어 우리. 그 몇 명 사는 거야 지금? 괜찮아? 다섯 명? 나까지 합쳐서? 어휴 다행이다. 난 플래시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잘 안 보이더라고. 자 일단 피했으니까 여기서 우리 밤을 보내야 될 것 같아. 우리 좀 불을 피우고 자도록 하자고. 좋아 아주 좋은 생각이야. 그럼 친구들 땔감을 좀 구해봐. 땔감 밤이 되면 추워질 거니까 여기도 따뜻해야지. 너무 어두워. 오케이 한 개만 딸까? 더. 됐어. 오케이. 완전 따뜻하지 않니 얘들아. 아니야 너 아까 그 고구마 있다 그러지 않았어? 고구마 좀 구워 먹자. 지금 너무 배가 고파. 알겠어. 딱 핫초코도 6개 남았는데요. 무섭고 너무 많이 뛰었더니 배가 너무 고파. 너무 맛있어. 이거 무슨 소리지? 이거 무슨 소리지? 이런 동굴이 무너지고 있어. 와야 동굴이 무너졌어. 바로 측으로 찾아야 할 것 같아. 자 일단 동굴을 좀 더 상황만 보고 나갈 수 있는 다른 길 좀 찾아보자. 그러자 일단 동굴을 상황해 보자 얘들아. 그러자 빨리 여기서 어느 쪽 길로 가야 되는 거지? 오 너무 어두워. 잘 찾아봐. 이쪽이 길인가? 여기인 것 같아. 그쪽인 것 같아. 근데 우리 다섯 명이었는데 한 명은 어디 갔니? 오겠지? 한 명이 없어졌나? 에이 설마. 여기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뭐야 아니야? 이거 미로야? 얘들아 이거 미로인 것 같아. 서로 흩어지지 말고 붙어서 가야 할 것 같아. 붙어서 가자 얘들아. 아무래도 여기부터는 미로인 거니까. 미로인 것 같으니까 조심해서 가자. 어두워서 잘 안 보여. 아이 그래도 내가 좀 미로를 많이 해봐서 그래도 길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같이 가. 너만 가면 나도 너무 우리 너무 무서워. 얘들아 내가 앞장을 서야 하나. 얘들아 따라와. 아, 너만 믿을게. 알겠어. 너만 믿을게. 여기로. 얘들아, 저기 불빛이 보여. 보인다. 아라야, 수고했어, 아라야. 너 때문에 미로를 탈출할 수 있었어. 그래. 아라야, 정말 고마워. 근데 우리 뒤에서 이상한 소리 나지 않아? 자, 끝으로 빨리 가자. 일단, 끝으로 빨리 뛰자. 동굴이 무너진다. 동굴이 무너져, 얘들아, 빨리 뛰어. 동굴이 무너져, 얘들아. 오케이 좋아. 큰일 날 뻔했어. 무너졌어. 근데 여기가 어디야? 근데 여기가 어디지? 왜 이렇게 용암이 있고 이런 점프맵이 있는 거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 점프맵을 끝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드는데 말이야. 그러게. 일단 가자 그러면 얘들아. 얘들아 조심해야 돼. 점프 길게 뛰고 얘들아. 여기 화살이 나오는데 조심해. 오케이 잘했어. 조심. 아니야 조심해. 오케이. 손 들으면 안 돼. 친구야 같이 가. 우리 시간도 넉넉해서. 시간 충분하니까 손 들지 마. 손 들지 말고. 오케이. 눌렀는데 길이 생겼어. 뒤로 누르니까 길이 생기는구나. 대박 신기. 와 용암이 차오르고 있어. 용암이 올라오고 있어. 야 저기 밑에 친구 한 명 더 있는데 어떡해. 친구가 용암에 깔렸어. 어떡해. 친구야 같이 가. 기다려줘야지. 혼자 가. 용암. 야 친구야 일로와.
어떡해 친구들 용암에. 친구들이 아니야 친구가 용암에. 어떡해 어떡해. 다섯 명 있었는데 우리 대밖에 안 남았어. 어떡해 친구들 다 용암에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어. 아 용암이 여기까지 차올랐어. 대박 무서워. 일단 우리 이제 이 미도를 빨리 통과해야 돼. 그렇게. 아유 근데 우리 친구는 어떡하지. 빨리 가야 돼 이제. 알겠어. 용암이 더 오기 전에 빨리 가자. 조심조심. 여기로 가보자. 여기 친구야 요로 빨리 이제 거의 끝에 나온 것 같은데 이쪽이야? 아니네 이쪽이야. 이쪽. 조심. 아저 네가 잘하는 거 난 아령 널 따라갈게. 빨리 가. 친구야 빨리 와. 이쪽이야. 친구야 요로. 이쪽이야. 여기야. 나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 여기로 와. 아니야 고마워. 미로가 막혔어. 여기 무너져 버렸어. 어떡해. 여기 온 게 잘못이야. 그니까. 아까 똥들이한도 늑대 괴물한테 물린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불안해. 불안해 너무. 전화를 한번 해볼게. 야 전화하지 마. 아침에는 도착해야 될 텐데 그나저나 오늘 밤을 여기서 지내야 될 것 같아. 그니까. 똥들이 한 배송 오지. 이것 봐 캠핑카가 왔어. 캠핑카가 왔어. 대박. 전화 통화하길 잘했다. 뭐? 너 설마 아니 똥들이한테 지금 전화를 한 거야? 똥들이한테 전화했는데 왜? 아니 우리는 이제 이거 우린 이제 죽었어. 바보 같은 녀석들. 이 악마 같은 똥들이야.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야 대체. 너희들은 내가 꾸민 함정에 빠진 거야. 다른 시체들처럼 말이야. 자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아리아. 그런데 말이야 이번에는 무슨 말이야? 다른 방법을 써볼까 하는데. 안녕 여러분. 오늘 똥옷에 온 걸 환영해요. 오늘 이 똥옷에서 즐거운 시간 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호수 캠핑에 가서 똥들이안을 만났는데요. 아니 똥들이안이 이런 음모를 품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완전 반전이었죠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재미있었고요. 그럼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알아랑 너 좋아요 잊으시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알아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